생방송 지금은 지방시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대구시 편입을 앞두고 있는 군위군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국유사의 고장 군위군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요즘 전통시장이 많이 사라지고 있지만 군위에는 이웃시군에서도 찾아오는 전통시장이 있는데요. 바로 7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군위 오일장입니다. 군위 5일장은 흔히 말하는 3일, 8일장인데요. 그러니까 매달 숫자 3과 8로 끝나는 날 장이 선다는 거죠? 맞습니다. 어르신들이 직접 캐온 봄나물이며 쑥냉이 등 그야말로 봄이 한가득입니다. 지난해 3층 규모의 주차타워도 생겨서 군위 5일장을 더 편하게 찾을 수 있게 됐습니다. 와, 전통시장은 늘 주차가 걱정인데 정말 다행입니다. 군위에서는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되겠네요. 그럼요. 지역 상권의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서 시장을 꾸준히 현대화해온 결과 이렇게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신선한 지역 농산물과 먹거리도 얻고 거기에 덤으로 훈훈한 정까지. 이번 주 토요일인 8일에도 오일장이 열리니까요. 군위 오일장 한번 둘러보시면 어떨까요? 두 번째 소식은요. 군위형 마을 만들기 사업 소식입니다. 군위형 마을이라 어떤 건가요? 군위형 마을은 주민 스스로 살고 싶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 주민 간 공동체 문화를 함께 만들어가는 사업이라는 겁니다. 단계별 지원을 통해서 마을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주민 주도형 마을이라는 뜻이죠. 네, 그렇군요. 그럼 어떤 단계로 이루어지나요? 네, 씨앗마을, 새싹마을, 희망마을, 행복마을 총네 단계인데요. 올해 40억 원의 예산을 단계적으로 투입해서 순차적으로 지원한다는데요. 지금은 아직 시작 단계라 마을 가꾸기에 해당하는 씨앗마을 사업을 먼저 추진하고 영향 평가를 한 후에 다음 단계인 새싹마을을 선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난 3월 27일에는 마을 리더 워크숍도 열렸는데요.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오가면서 뜨거운 관심과 호응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주민 스스로 의견을 제안하고 직접 참여하면서 서로의 정도 더 돈독해지고 마을의 현안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은데요. 네, 시작이 반이라고 하잖아요. 네. 작은 것이라도 주민들 스스로 소통하고 해결하고 의논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마을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어서 군위 소식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삼국유사 교육문화회관이 새로운 모습으로 새 단장을 마쳤다는 소식입니다. 올해로 16년째로 접어든 삼국유사 교육문화회관이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2년여 만에 재개관합니다. 그동안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21년 4월부터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했는데요. 총 사업비 59억 원을 투입해서 새 단장을 마치고 재출발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당장 4월 6일에도 국직한 콘서트가 준비돼 있다는데요. 앞으로 수준 높은 공연으로 국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해 주길 기대해 봅니다. 군이 마지막 소식입니다. 제철 맞은 군위 농산물 맛보러 오세요. 군위군 대구시 편입 기념 우수 농축산물을 홍보하기 위해서 대구의 한 마트에서 군위 제철 농산물 행사가 열렸는데요. 토마토와 딸기, 사과, 오이 등을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해서 소비자와 농민이 모두 웃는 즐거운 행사였다고 합니다. 이 행사는 올해 12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마다 열린다고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제철 농산물 많이 애용해 주시면 좋겠네요. 아름다운 군위 명소들의 모습을 잠시 보고 오셨습니다. 이번에는 백승열 씨가 직접 지역 현장을 다녀오셨다고요? 네, 제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네. 화재 현장을 발빠르게 다녀왔는데요. 함께 가보시죠.
평화로운 군위군 우보면에 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지금은 지방시대 백승열이 간다! 네, 오늘 저는 군위군 우보면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그 현장 속으로 여러분 함께 가보시죠. 어디서 오셨는지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현수막 보시니까 아시겠죠? 네, 군부대 이전이 뜨거운 이슈인데 역시나 군민들의 관심이 많네요. 네, 아주 많았습니다. 아, 정말 지금 제 뒤로 많은 분들이 모여 계신데요. 제가 인터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모이셨는데 오늘은 어떤 행사인가요? 군부대 유출을 함으로 해가지고 그에 대한 경제 효과라든지 뭐 인구 유입이라든지 이런 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우리 우보면이 한마음으로 이렇게 뭉쳐서 오늘 그 걸기대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군위군의 군부들의 유치 정책을 적극 지지만을 밝히며 당국의 강기의 당국에 우리 지역의 군부대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우보 지역을 군부대 이전지로 결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대구공항 이전으로 인한 2000여 세대의 공군 영매 강사와 본사업으로 조성되는 밀리터리 타운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키는 지역입니다. 군부대가 여기로 이전하게 되면 어떤 점들이 좋아지나요? 군위 같은 경우는 면적은 서울보다도 더 큰데 네. 인구는 사실은 2만 3천 정도밖에 안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절실한 거죠. 그런 사람 들어와서 우리 이제 군 자체가 젊은 사람이 와서 활성화되는 거 그게 근본적인 취지입니다. 지금 현재 지자체 5개 정도가 그 군부대 유치를 위해서 경쟁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네. 군위군만의 강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군위 자체가 이제 군사 군자를 쓰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네. 저쪽 그렇고 또 이제 대구시와 중간에 돼 있고 네. 또 우리가 편입되면서 대구시 자체의 어떤 또 그 부가가 질 높일 수 있고 또 발전할 수 있고. 군부대에서 특별히 따로 요청해서 하시는 건 아니죠?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뭐, 저, 자유롭게 경쟁 위해서 하고, 네. 또, 대구 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뭐, 우리, 저, 군민들이 얼마만큼 절실하게 요구하느냐, 국방부에서도, 네. 네. 거기에 따라서 좌우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전혀 그런 건 없었습니다. 네. 모두 다 자발적으로. 아, 그렇죠. 참여하는 거죠. 예, 그럼요. 네. 누가 하라고 강요하지 않았는데도 군민들 스스로가 군부대 이전의 필요성을 느끼고 다 함께 거리 행진에 나섰는데요. 저도 함께 걸어봤습니다. 걸기대회에 참여하신 소감이 어떠세요? 너무 좋습니다. 우리 우보가 이제 군부대가 유치됨으로 해서 모든 생활 여건이 좋아진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소멸되어가는 군위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인구 소멸된 위기에 있는 면이 다시 살아나는 기회가 안 되겠나 싶어서 뿌듯합니다. 우리 군위 우보면이 다른 지자체보다 이거는 낫다, 강점이 이거다 하는 게 있을까요? 군부대도 우리가 우리 면에 옴으로써 네. 더 발전되는 그렇죠. 그러한 젊은 사람들이 더 인구 유입이 많으니까 우보가 더 발전 안 되겠나 싶어서 네. 그렇게. 군부대 이전을 유치하기 위한 주민들의 바람이 얼마나 큰지 느껴지시나요? 함께 뜻을 하시는 분들과 같이 그러니까 소감이 어떠세요? 아주 기쁩니다. 뭐 뜻이라기보다도 소감보다도 이 우보면이 참 그 아주 소수적인 그 면이었는데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나와가지고 그 군부대를 유치하려고 움직이는 그 과정이 참 굉장히 보기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모든 분들이 다 자발적으로 나오신 거잖아요. 혹시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신가요? 이 무슨 일이든 간에 100%는 없습니다. 그런데 군부대 오는 거를 반대하시는 분들도 없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참여하시는 그 과정을 보면은 막 거의 다 100%는 찬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 보고 네, 뭐 말씀해 주십시오. 군부대 유치하는 그 자체가 어디서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다소의 저희들은 좀 반깁니다. 이 우보면에서 반기를 엮고 이렇게 많은 인원이 나와가 안 갑니까? 그 반기는 쪽으로 유치하는 거를 그 참 이래 고맙게 생각합니다. 예. 만약 해 주신다면은 공학 군부대 이제는 우보라! 우보라! 우보라!
네, 군부대 이전이 대구 경북에서 뜨거운 이슈인 만큼 경쟁도 치열한데요. 결과가 어떻게 날지는 더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백승열 씨 역할도 앞으로 기대되는데요. 네, 앞으로도 구석구석 열심히 발빠르게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